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오리콤입니다. 오리콤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산 계열사로서 주요 사업은 광고 대행업인 홍보, 판촉, 시장 조사의 대행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 상대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하고 SBS MNC이고요. 최근 공시를 보면 두산 계열사인 두산 큐벡스 주식 28만 주를 74억 원의 장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29일 날 공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행위 제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확보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입한 것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637억 원으로 올해 1년 실적이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게 나온 이유는 작년까지 광고 부문에서 16억 손실이 났던 것이 올해 반기 중에는 23억 이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 1년 동안 38억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벌써 95억 원으로 반기에 작년 영업이익의 2.5배로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산업의 특성상 분기별 실적에 유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올해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월드컵으로 인해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광고 관련 테마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급등나가는 테마에 속하지 않아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주에 속해 있는 나스미디어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 차트상의 흐름도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마에 같이 속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현 구간대에서 차트의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매기를 옮겨갈 때입니다. 오리콤의 기술적인 전략을 세워보면 지난 8월 2일 장대 양봉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224일선을 돌파하면서 만든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당분간 21선을 생명선으로 하여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콤의 생명선은 21선입니다. 8월 2일 장대 양봉으로 224일선을 돌파하면서 만들어낸 생명선 21선이 단단한 지지선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는 추석 전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7,350원 부근에서 매수 단가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작게 가지고 가서 지난 4월 22일 종가인 8,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생명선인 6,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오리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좋은 실적을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